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 이후를 짚어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강원도민TV가 마련한 개최 지역 단체장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올림픽 개최지 정선의 전정환 군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올림픽 때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올림픽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무사히 잘 치르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8 서울올림픽을 마치고 30년 만에 또 우리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이렇게 멋지게 치러졌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의 기대도 많았고 또 동참도 크게 또 해주셔서 아주 국내외 언론으로부터 또 많은 외국 선수들로부터 성공했다는 그런 찬사를 받습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히 이제 우리 강원도민이 있었고 또 정선도 우리 알파인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선 군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지원해주고 성원해주시고 동참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는 우리 정선 군에는 제가 작년에 아리랑의 수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화올림픽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건데 그것이 아주 이렇게 잘 맞아떨어져서 문화적으로도 성공한 이제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국민이 합심해서 도와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뭐 가장 힘들었고 또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우리 자원봉사자들 약간 500여 분 되는데요. 그분들 정말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눈 위에서 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애를 쓰셨고 또 그리고 또 경찰서 또 군부대 또 소방서 그리고 각 지원 단체에서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성숙된 이제 시민 의식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패럴림픽에 또 다시 또 이제 쏟아부어서 또한번 성공했다는 그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민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무사히 잘 치러냈는데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올림픽 개최 후에 가장 좀 달라진 게 있다 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우리 국민이 함께 이렇게 단합하는 화합하는 그런 그 시간이었었다. 또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펼쳐질 군정에 큰 이제 힘을 얻게 됐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SOC 부분에서 우선 정선이 가장 이제 힘들고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도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창 정선 간 이제 국도 이제 42번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가 이제 많이 이제 펴졌고요. 그다음에 또 올림픽 도로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명명하고 있는 정선 진부간 그 도로도 이제 많이 펼쳐져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시간을 단축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정선이 과거에는 그 내륙 속의 고도다 뭐 이렇게 하도 이제 환경이 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됐는데 이제 그런 말은 이제 듣지 않는 부분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이거 지금 뭐 바로 정선을 거치진 않지만은 이제 KTX가 이제 경강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정선까지 뭐 30여 분 걸리면 시내로 돌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최대 수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인 경기장 약한 28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이제 올림픽 생태 체험 특구로다가 이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고 그 특구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큰 기업 두 개가 와서 약한 300실 넘는 그런 이제 리조트 개념으로다가 이제 숙소를 이제 지어서 이번에 올림픽에 이제 일부 잘 활용이 됐었는데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제 하나의 관광 시설이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이 정선이 지금 가고자 하는 이제 큰 군정 틀의 한 축인 관광에 대한 부분이 인프라가 이제 이렇게 구축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큰 수확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그 교통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에서 많이 개선된 게 사실인데, 사실 고장, 그러니까 아리랑의 고장이거든요, 경선이. 그래서 아리랑의 고장답게 문화올림픽 1번지를 좀 강조하셨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예상대로 좀 진행이 됐나요? 아, 이제 우리 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리랑의 수도를 선포하고 또 아리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제가 일들을 이제 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정선답게 문화올림픽답게 이제 해왔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인프라 구축한 것이 아리랑 센터가 됩니다. 600여 석 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올림픽을 향해서 저희가 아리랑을 발전시킨 것이 하나의 새로운 극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뮤지션을 이렇게 영입을 하고 또 연출가를 모셔오고 또 훌륭한 이제 또 배우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서 아리 아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 현대 트렌드에 맞고 이제 과거를 넘나드는 막 그런 그 소재로다가 이제 극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우리 정선에서 초연을 하고 또 강릉 또 아트센터에서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한중일 또 함께하는 막 그런 그 전통극에서도 그 올림픽 문화 컬처로다가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그것이 아주 외국인들로부터 또 내국인들로부터 큰 이렇게 호평을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강릉 이제 아리랑 그 올림픽 센터 안에다가 라이브 센터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동 박물관 아리랑 이동 박물관을 설치해서 그 많은 이제 그 홍보 시군 부스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손님들이 다녀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이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리랑 인형극도 국내는 물론이고 강릉은 물론이고 또 정선은 물론이고 홋카이도까지 가서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올림픽에 문화올림픽 접목을 통해서 아리랑을 알렸는데 막 이러한 그 상황을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패럴림픽에도 똑같이 이렇게 공연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취재 현장에서 보면요, 그 애초에 토마스 바 위원장이 왔을 때도 그렇고 아리랑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전 세계인이 집중하는 그런 아리랑이 될 텐데, 세계화를 위한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알리 뭐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정선 아리랑이 굉장히 이제 서글픈 부분이 많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특히 저는 이제 이그 개폐식에서 이제 나왔는데 개회식에서 그야말로 정선의 아주 유명한 소리꾼인 이제 김남기 어른께서 정선 아리랑을 아주 구성지게 서글프게 처연하게 이렇게 또 부르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세계 70억 인구에 감동을 주었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이 아리랑에 대한 그 세계화 또한 단계 높은 막 그런 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아리랑 말에서 따온 아리아리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뭐큰 뜻을 품다, 새로운 길로 나가다, 뭐 이런 이제 좋은 우리말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 인사말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인사말을 저는 아주 이 정선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걸 좀 펼쳐 보이고 싶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선 아리랑을 이제 전통은 전통대로 가야 되고 현대는 현대 감각에 맞게 우리 올림픽의 젊은이들의 그 열정에 맞는 그런 트렌드를 이제 바꿔 나가기 위해서 아주 그 유명한 이제 이렇게 뮤지션 한 분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새로운 음원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강릉에서 연주가 됐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또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하면은 뭐 그것도 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찐득 뭐 랩도 하겠지만은 타악과 랩과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오페라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정선 아리랑의 정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착실하게 준비를 좀더 다양한 장르로 만들겠다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 반면에 이제 경기에 있어서 약간 강풍이라는 날씨를 또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경기 지연이라든지 또 관중들이 좀 적었던 문제도 이제 심심찮게 나왔는데 그 밖에도 좀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우선 이제 경기가 뭐 일정이 뭐 취소되고 또 뒤로 연기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던 분을 뭐 제가 현지에서 직접 이렇게 좀 안내도 드리고 또 사과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첫날은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설 연휴가 이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이제 경기가 있게 돼서 오히려 더 보면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물론 이제 경기를 진행시키고 뭐 여기에 봉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좀 혼선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관광객이 들어오고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괜찮았다. 저는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죠. 대부분 이제 빙상 경기는 강릉에 다 이렇게 몰려 있고 그다음에 설상 경기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정선이 하다 보니까 우선 뭐 조직위에서부터 또 ICOC가 보는 이제 입장에서부터 정선은 경기장 하나니까 그냥 뭐 흘려넘기는 뭐 이런 인상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뭐 이렇게 고위 인사가 오더라도 뭐 강릉 평창만 다녀가고 정선은 안 오시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각종 이제 뭐 점검 회의 같은 데 가봐도 뭐 정선은 아예 저기 그냥 빼놓고 뭐 강릉 평창 중심으로 이렇게 뭐 진행하는 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저 부분을 좀 타개할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 아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정선의 고유한 하나의 문화 콘텐츠 아리랑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랑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뭐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면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막식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과를 그리고 역시 이제 포스트 올림픽, 즉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핵심은 역시나 경기장 활용입니다. 그래서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경우에는 또 복원 계획이 검토되고 있기도 한데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긴장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부가 이게 2천억을 들여가지고 2천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2천억을 넘게 들여서 이 경기장을 지어놓고 다시 천억을 들여가지고 복원한다. 이건 도대체가 이게 저는 뭐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환경에 대한 훼손은 뭐 저희가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 이왕에 우리가 국가적인 대사를 위해서 지었단 말이죠. 지었으면은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체육 발전이 되든 어떤 방향으로든 이것을 잘 재활용하고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것이 올림픽 레거시, 다시 말해서 올림픽 유산을 말하면서 정부가 이것을 복원한다. 그 예산은 어디서 가져올 것이며, 누가 할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후유 부담은 강원도와 정선군에 맡긴다. 이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복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100% 복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저는 안 합니다. 복구를 하자. 그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리프트나 곤돌라 밑은 보면은 굉장히 허접하게 아주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렇게 눈이 녹으면 아주 이렇게 보기 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쁘게 아주 자연적으로 그거는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리프트와 곤돌라는 그대로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에는 우리 생태 학습장으로 청소년들, 학생들 보면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중학교 금년도에 보면은 전면 자유학기제를 하잖아요. 자유학기제라는 게 뭐야? 이론적으로 매일 외우지만 말고 가서 현장을 보고 체험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가리왕산이라고 하는 산에 거기에 유전자 보호 수종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 학생들 리포트 타고 올려 보내서 너네 봐라 이게 저기 식물도가 매패져 있는 무슨 나무인데 저기 도토리 먹이야 따봐 만져봐 주워봐 이게 생태학습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겨울에는 이것을 연습장으로 쓰자는 거죠. 선수 연습장으로. 이번에 이제 알파인 경기에 이제 우리 한국 선수도 나왔는데 성적이 거의 하위입니다. 맨 하위에.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걸다 잘하잖아요. 이 경기? 경기장이 없어서 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선수를 못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장 만들었으면 그렇게 써야지. 이제 그런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2022년도 베이징 올림픽 하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지금 알파인 경기장이 베이징에서부터 한 180km 떨어져서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고속철도를 놓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훈련장으로 쓰면 될거 아니냐, 이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장을 훈련장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세계 월드컵이라든가 뭐 세계 대학교 뭐 주니어 뭐 이런 경기들을 국제 대회를 자꾸 유치해서 우리 체육 발전도 가져오고 그렇게 하고, 또 지역적으로는 이것을 가지고 정선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관광의 트렌드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막 2,500만 명에 대한 힐링 센터로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해야지만 될 것인데 이것을 다시 산림으로 복원시킨다. 이건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리왕산의 해발이 1,300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는 인위적으로 복원이 안 됩니다. 무주도 안 됐고 우리 강원랜드 슬럽보다 안 됐습니다. 그 자연대로 오래 수천 년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야생화 이런 것들이 옮겨 심어서 절대 안 삽니다. 안 살기 때문에 이것은 복원한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만 이렇게 잘 놔두고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은 5년, 10년 지나면 지가 자연 복원돼요. 그리고 훼손면적인 산림이 그 가리왕산이라는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0.03%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왜 이렇게 문제시 삼아가지고 하느냐. 난 이것이 안타깝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 사후관리는 자, 그 하계올림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계올림픽도 똑같은 올림픽인데 그럼 이것도 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맡아서, 다시 말해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아서 운영한다. 만약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았는데도 자기가 이걸 운영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때 협의를 하자 이거지. 국민체육진흥공단, 다시 말해 정부지. 정부, 강원도, 정선군, 그 다음에 그 들어와 있는 그 리조트 대표 회사, 이런 사람들하고 SPC, 쉽게 말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지분을 조금씩 참여시켜서 그렇게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어디 가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장 존치를 통한 그런 부분적인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역시나 또 패럴림픽이 또 9일날 개막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패럴림픽에 대한 흐름도 좀 원활하게 잘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텐데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패럴림픽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편의 시설, 그걸 전 제일 이렇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편의 시설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참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역점을 이제 두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환승장 같은 데도 수화통역사를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서 핫한 그런 분이 몇 분이 오더라도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화가 될수 있고 볼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주변에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이제 하는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쉼터, 다시 말해서 정선 홍보관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 안에는 계속해서 시간마다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이제 편히 쉴수 있는 여러 가지 휴게 공간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뭐 체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또 우리의 이제 여기 전하는 아주 토종 그 농산물도 한번 이렇게 보시게 하는, 막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좀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이 이제 이까지 오시는데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상 버스도 저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좀 편하게 하는, 막 그렇게 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신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역시나 문화창출 분야의 같은 맥락에서 그 올림픽 또는 패럴림픽 그 성공 백서 화보집도 제작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물론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되든지 뭐 아마 강원도가 되든지 뭐 백서가 화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강릉과 평창과 정선을 이렇게 묶어서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정선은 경기장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올림픽을 시작할 때에 백서는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진 화보는 그만 훅 지나가면 어떻게 자리를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선의 아주 그 훌륭한 그 이제 사진 작가 한 분을 저희가 이렇게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점을 둔게 뭐냐면은 자원봉사자. 경기에 대한 순위라든가 이런 건 나중에 사진을 저희가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자원봉사자들 한분한 분, 이런 분들이 고생하신 모습, 뭐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뽑았죠. 뽑아서 지금 이제 사진을 다 찍고 이것이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아마 이제 패럴림픽이 다 끝나고 아마 상반기 중에는 다 정리가 돼서 좋은 역사 자료로, 역사 책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라든지 문화적인 것에서 많은 정말 17일 동안의 열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께 네.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네. 있으시다면 네. 네. 가감 없이 들려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국민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도와주셔서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평가를 받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너무 이제 애를 많이 쓰셔서 저희가 이제 이달 한 20일 형에 예, 이분들을 좀 한 자리에 모셔서 그야말로 노고도 좀 치아하고 그동안에 있던 에피소드도 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보내면서 좀 웃는 그런 시간을 이제 좀 가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세계인에게 우리 정선아리랑 을 알렸다. 뭐 이런 부분을 저는 크게 평가를 또 할 수가 있고 또 경기면에서는 아 그야말로 이 참 우리가 매일 뭐 올림픽 하면 뭐 피겨나 이런 이제 빙상 종목에서만 메달이 나왔는데 이번엔 설상 종목에서 우리 정선의 이상호 선수 배추밭에서 연습했다고 해서 배추보이가 됐는데 그것도 굉장한 영광입니다. 정선군과 대한민국을 정말 알리는 막 이러한 아주 큰 성과를 이제 거둔 이제 그 선수에게도 저희가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어쨌든 뭐 저희가 앞에 이제 치러졌던 그런 이제 올림픽 못지않게 제가 네. 패럴림픽도 잘 준비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치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올림픽 개최 지역 단체장에게 듣는 직접 들어보는 올림픽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아, 올림픽도 성공적이었던 만큼 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의 전정환 군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